왜 그러세요? 제가 주말에 조카랑 놀이터를 놀러 갔거든요. 근데 놀이기구에 못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못에 그냥 긁혀버렸어요. 긁혀버렸어요? 조카랑 저희 언니랑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괜찮냐고. 근데 그거 알아요? 진짜 창피해서 못 일어나거든요. 창피한 게 먼저. 왜요? 저희 조카들 얼굴 그랬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못도 튀어나와 있고 뭐 바닥에 유리라든지 이 부분이 좀 많이 다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저 박과장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밖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법입니다. 사실 관련된 상황에서 일일이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좀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된 상황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자가 배상 책임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특수건물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요.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15층 이하의 임대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놀이터 외에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파트 관리실 측에 문의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상이 가능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A씨의 아이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유가 아이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시설물 고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마침 한 지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구청 도시주택과로 접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내에 학교 안전공제 급여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고 발생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도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그리고 대중교통 사고 등의 보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진짜 어두워. 뭔가 이렇게 분장하니까 할로윈 갖고 파티하는 것 같은 느낌? 분장이에요. 네. 이상해요. 아 근데 모든 그렇게 쓴다는 게 어디예요? 아 거기 한 곳에 네, 여기 붙였고 여기 손 떠고 나서 붙였고. 아니 분장 왜 하셨어? 거짓말 치지 말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목소리가 막 떨려가지고. 보험 사기 하지 말라고. 보험 사기 왜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분장한 거예요. 여기가 진짜 다친 거. 오늘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